현드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 감독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다행히도 18개월간의 군 생활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복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작년 2월이었죠? 작년 2월에 머리 미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근데 시간이 밖에서는 빠르게 흘렀겠죠? 저도 사실 과정 자체는 조금 길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추억도 많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군 생활이었어서 군 생활을 되게 보람있게 했습니다. 오늘은 현 감독 채널에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현대리 여러분한테 조금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사실 입대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메라 관련 장비들을 다 팔았어요. 팔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데이비스님 카메라를 잠깐 빌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카메라가 없기도 하고 또 제가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영상 촬영을 좀 쉬었던지라 아직은 카메라를 잡을 권리가 없다. 지금 카메라를 잡는 거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제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촬영 장비죠. 이 아이폰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해요. 이 약속이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억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당분간은 이 아이폰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배워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 현 감독의 그 성장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그 영상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 진짜 물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노하우도 배우고 같이 재미있는 것도 찍어보고 새로운 시도들 매번 새로운 시도들이라고 하는데 요즘 근래 들어 관심 있었던 거는 외국에서 조회수가 좀 잘 나오는 저희 장르의 컨텐츠들을 보면은 오히려 좀 기술적인 거나 지식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내려놓고 새로운 뭐 AI라던가 간단한 그 스마트폰 으로 크기가 작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기동적인 것들 여러분도 쇼츠에서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 붐 이러면서 아이폰을 가지고 막 람보르기니 찍고 포르쉐 찍고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간 제 영상들은 조금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 영상을 업으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것들 대중적인 것들을 제가 좀 덜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 간단하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표현 기법들을 말은 거창하지만 이제 보여드려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유튜브로 담아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드류 여러분들과 사실 뭐 저희가 1, 2년 본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유튜브에서 우리 봐왔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다뤘으면 하는 콘텐츠라던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저도 그 글들로 새로운 영감을 받아 좀 참신한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 감독에서 다루는 이런 이야기와 별개로 두 가지의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군대에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뭐 이런 노하우 관련 영상을 제작한다던가 뭐 조명 치는 꿀팁, 카메라 관련 지식들 이런 걸 다루지만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초보자분들이라던가 뭐 자기의 채널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이 현 감독이라는 유튜브 채널 말고 저만의 그런 채널을 시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직 현 감독으로 실버 버튼도 못 받았고 어떻게 보면 뭐 나는 그냥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서 너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먹방 채널을 여러분들 몰래 제가 출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출연자를 지금 한 명 생각해둔 출연자가 있는데 그분과 함께 먹방 채널을 도전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조금 잘 되고 뭔가 여기서 현 감독 채널에서도 다룰 건덕지가 있다 싶으면 여러분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카메라나 영상 관련 콘텐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랑 좀 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싶더라고요. 뭐 군대 썰이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사실 군대 가서 제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즐겼거든요. 또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7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연애의 이야기라던가 형감독이라는 채널에서는 다루기에 주제가 조금 다소 벗어나는, 그치만 궁금해하실 분들과는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부계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제 부캐 이름은 옆집 현씨인데요, 현이라는 그게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친근한 개념으로 나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네 이웃 같은, 옆집 형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해서 옆집 현씨라는 채널로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이 형감독이라는 채널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조금 딱딱한 느낌이 없어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담을 수 있는 부계정을 만들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옆집 현씨 채널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역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제가 사실 댓글들을 다 보는데 정말 옛날에 막 크리에이터 101 기억하시나요? 크리에이터 101이라는 시리즈를 할 때부터 쭉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공백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현돌이 여러분 잘 가요!